아니시아가 있는 지역인데 차량 다 갖고 왔는데요? 어? 예, 아카드가 이겼어요. 네. 이겼어요. 이거 괜찮죠? 이겼어요. 이거 괜찮죠? 이거 플러스? 그리고... 괜찮은데요? 네. 자, 뒤로 막아주면서 이거 괜찮은데요? 축하합니다. 네. 자, 회방 놓고요. 네. 사실 이게 포인트는 아니지만 재밌으니까. 네, 그래도 네. 근데 전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거니까요. 이렇게 말이죠. 아하, 마지막은 또 주먹 마무리인가요? 파운딩. 아, 이거 한시아가 기다려. 노리고 있는 거. 기다려. 노리고 있는 거 같았어요. 아까 자, 옆으로 이거 완전 모르고 있거든요. 주세요. 이거 바노트키가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총소리에 네. 발소리 숨겨가면서 왔습니다. 확인. 그렇죠. 먼저 타격했는데 이거 기절이 안 돼 있어요. 자, 그럼 안쪽으로 돌아가기가 좀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일단 두 총무기 함께 들어갑니다. 정면에서. 그런데 정면에서. 부시 외계 에스터가 빼고 쏘아요. 이거 모르고 왔을 것 같은데 괜찮은가요? 조심은 해야 되겠지. 모르고 왔죠. 모르고 왔어요. 이거 너무 안쪽으로 지리를 했는데 그래도 좋아요. 언덕 예. 코앞에 전복. 연막탄 뿌리고 백스템인데 이거 위험해요. 이것도 뒤로 완전히 탈출하기가 어렵습니다. 일단은 언덕을 놓고요. 루크가 지금 그럼 케인이 막아줘야 되는데요. 상대방이 진짜 껄끄러운 위치에 자리 잡고 있는 거거든요. 성장은 완전히 해봤댔네요. 이거 몰랐어요 그냥. 네. 이것도 예, 담원기아는 글쎄요. 우리 지금 엔스가 참전합니다. 지금 제니스와 멀티서클 게임이 계속해서 서로를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네. 엔스가 안쪽을 찌르면서 제니스의 위치를 탐내하고 있거든요. 싸우겠는데요. 엔스의 네. 동선이 이게 좀 재밌는데요. 이게 네. 이게 이 동선이 근데 킥스타드의 조명 이게 택주가 라이딩 샷으로 잘 대처하면서 밀어봤지만 택주도 누웠고요. 그냥 제니스가 가볍게 눌렀어요. 저지대 플레이. 일단 여기 데이트레이드 게임이 바로 코앞에 있는데. 네, 저지대 플레이는 이게 데이트레이드가 여기 자리 잡고 있어도 되게 리스크가 여기 자리 있거든요. 이걸 네. 모르니까 일단 이렇게 가보는 것 같거든요. 대신에 저지대 플레이는 파회법이 좀 나와 있죠. 네. 에스더가. 에스더 오늘 좋은데요. 에스더가 안쪽 더 돌아요. 그대로 안쪽 확인. 와 에스더. 와 저지대를 이렇게 속도감 있게 정리했어요. 사실 저는 단풍나무 능선으로 전력이 이동하기 전에 히카리 선수를 심어놨는데 네. 이걸? 이걸 끝내요. 베스토 이거는 샷이 정말 매서웠네요. 예, 여기가 상관없이 약간 위쪽 T1은 아직 대기 중. 이 팀이 피를 철철 흘리면서 싸워줘야 예, T1이 올라갈 수 있는 타이밍이 생기고요. 근데 T1이 월드서클 게이밍의 남하를 지금 방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팀 리퀴드에게도 좀 얻어맞고 있거든요. 아 이거 어려울 것 같은데요. 네, 4-2거든요. 아 어려워요. 아 여기는 좀 어렵네요. 한시야. 진짜 너무 아쉽습니다. 아프리카 프릭스. 여기서 어느 팀이 승리한다고 해도 이후에 경기 운영을 원하는 대로 하기가 너무 어려 보입니다. 야, 이렇게? 티글튼. 이런 구도에서 정말 잘 이기죠. 티글튼. 정말 이 화력. 확인했어요. 티글튼. 티글튼 이겼는데요. 야 티글튼 정리. 3대1 장인인가요? 도로 경사를 다 쓸 것 같아요. 네. 자 출발하죠. 죄송합니다. 어디로 가나요? 어디로? 일단 12시 방향으로 튑니다. 아 근데 이거 힘들어요. 위험해요. 네. 엄청 위기입니다. 근데 이거 라이딩 샷으로 에스터를 술탄두를 뿌려왔고요. 그런데 자 이 도로의 그 주인은 페이스크랜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일단 팀원 바로 왔죠. 이렇게 피오의 수류탄 기가 막힙니다. 피오 페이스크랜과 임팩트는 이 두 팀의 대결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젠지 위치가 너무 안 좋거든요 지금. 이노닉스까지 이거 뒤쪽으로 기어 나오면서 조금 더 손을 내밀고 싶은데 결국 포기합니다. 로키만 생존했습니다. 그리고 임팩트리도 뭐 플레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근데 그놈아 그 로키로 안 되면서 가능성 있는 모든 걸 다 쏘는 네. 임팩트리. 이 임팩트리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와 나비도 그래도 끝까지 페이지를 거의 안돼 주고받으면 그리고 우빠. 근데 이런 기절 로그를 보면서 웃고 있는 건 임팩트리입니다. 페이즈가 하나 더. 그런데 페이즈가 이렇게 누워버리면 임팩트리는 웃죠. 이러면은 이미 그 느끼고 있을 것 같은데 베스트까지 아웃시켰습니다. 이렇게 로스커 임팩트리 지금 이거 완벽한 치킨각. 인원 많은 쪽에 밸런스를 맞추고 있는 것이 임팩트리입니다. 그렇습니다. 단 한치의 방심도 없다 이거예요. 잡았어요. 네. 하지만 1-4에서 어떡합니까? 방심은 없다. 절대 없다. 우리 무조건 치킨 먹고 간다. 파이널로. 롱스코 봤어요. 롱스코 봤어요. 임팩트리 와! 임팩트리!
네 번째 체크는 최고 1위군요.